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한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자, 이번 주도 신금의 영양권에서 아직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일간별 주간운세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간목일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은 이번 주간에 계속 연장성산으로 정관이라고 하는 이 정관에 해당하는 신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민해질 수 있는 사건에 휘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9월 26일 월요일 이모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관에는 편인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와서 간목이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우선 구매라던가 일자리, 일거래 이런 상황에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존의 일들이 자꾸 틀어지는 방해 요소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9월 27일은 개미일인데요. 전간에 정인이,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왔고요. 인묘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고 이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들락날락하게 되죠. 그래서 일과 관련된 일체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흘러가지는 않고 이제 퍼지기 위한 마지막 마무리, 즉 성장이 끝난 이 미토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일진으로 간섭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다, 즉 방해 요소가 많이 들어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요일 9월 28일은 갑신일이 들어왔는데 비견이 천간에 그리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게 됩니다. 방향 자체가 엇갈리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의견 자체가 갈리게 되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9월 29일 을요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의 겁재가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 잘못이 아니라 이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황당한 상황에 다소 놓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간목 일간분들에게 일을 떠넘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 겁재분들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플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이죠. 9월 30일 병술일은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고 술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어서 식상과 재고지가 모두 입고가 되는 환경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추진력이 그래서 생기고요. 밀어붙이게 되는 용기가 생기는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하시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변의 신뢰를 획득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10월 1일 토요일은 정해일이 들어왔는데요. 상관이 천간에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됩니다. 제대로 할 일이 생기는 날이고요. 또한 인기가 높아져서 주변에서 간목분들을 여기저기서 찾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월 2일 일요일은 무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천간에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어서 평상시 안 하던 태도를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단점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간목분들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회원가입 통해서도 후원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은 이번 주간에 신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바로 편관입니다. 아무래도 미리 예상을 하고 예비를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시시각각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강한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9월 26일 이모일부터 살펴보자며 월요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찾으려고 나서게 되는 날인데요. 이날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혼자서 해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 9월 27일 개미일도 살펴보자면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미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들락날락하는 상황입니다. 계획 또는 예정으로만 묶여있던 일들, 구체적으로 언제쯤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픽스된 일이 아닌 상황들이 구체적인 진행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좀 험난하실 거예요. 다사다난한 과정이 화요일에 을목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오랜 간병을 해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면 이제 언제쯤 치료를 끝내겠다 혹은 수술을 하겠다 또 어떤 집중치료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화요일에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가족들에게 또 편치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수요일 9월 28일은 갑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더 큰 환경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날인데 이날 이제 상승의 기운이 있거든요. 내가 좀 더 좋은 일자리 상황으로 옮겨갈 수 있다거나 혹은 더 좋은 배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예측을 하거나 또 예상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리둥절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9월 29일 을요일인데요. 천간에는 비견이,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모임을 갖게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기존 인맥과 전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게 되는 생소한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9월 30일 금요일은 병술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상고지와 재고지 환경 두 개가 다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앞장서서 내가 돋볼 일은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의 인기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주말 토요일 10월 1일은 정해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고요.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하려고 내가 시도했던 어떤 태도나 상황이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가 있는 날입니다. 순리대로 가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요일 10월 2일은 무자일이 들어와서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변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노력의 보상을 드디어 얻게 되시는 날이 바로 일요일인데 이마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나눔을 하게 되고 또 베풀어주게 되는 행위로 그냥 뿔뿔이 이 보상들이 흩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은 이번 주간에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정재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이어서 욕심이 좀 더 커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구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툴 수가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첫 번째 날짜 월요일은 이모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관이 천간에 그리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게 되고요. 내 가족이 실제로 손해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손해나 양보로 이어지고 그 다음 화요일은 9월 27일 개미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고 이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내가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9월 28일 수요일은 갑신일인데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문서에 사인을 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겁이 많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조심성도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29일 목요일은 을요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천간에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의 변화가 놓이게 되고요. 어떤 물건을 쇼핑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게 되는 일 자체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비즈니스 일 관련돼서도 중단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멈춘다는 거죠. 뭐 건설을 하고 있는데 잠깐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이 멈칫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전산장애 같은 간섭을 받아서 내 일이 잠시 멈칫할 수 있어요. 멈칫하게 되는 간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9월 30일은 병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의 변화가 놓이게 되고요. 이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도 이제 들락날락 해서 입고가 되고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전혀 이 병화 비견 주변 사람들의 능력 발휘가 되지 않는 하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답답해서 병화분들께서 직접 나서서 이날 일을 하시게 되는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처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이제 주말 10월 1일은 정해일 토요일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를 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를 차단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연락을 피해서 잠수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를 모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10월 2일 일요일은 무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의 변화가 놓이게 됩니다. 늘 잘해왔고 능숙했던 일도 허둥지둥 헤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분인데 운전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이날은 이상하게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변환점에서 헤맨다던가 또는 어떤 운전 미숙에 가까운 상황이 생겨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걱정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정화일간에게는 신금이 영향을 크게 주게 되는 달인데요. 바로 편재입니다. 우선 조심하셔야 되는 주간이기도 해요. 스스로 어떤 복을 차버리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특히 좀 더 주의 깊게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월요일은 이모일이라서 정관이 천간에 그리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고요. 자신감을 얻을 만한 기회가 크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나답지 않은 일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가 필요한 날이기도 해요. 그 다음 화요일 9월 27일 개미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말이나 태도로 인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직언이나 직설을 화요일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요일은 9월 28일 갑신일인 이제 들어왔는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다소 주의력이 산만해질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덤벙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날도 혼자만의 힘으로 헤쳐나가시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은 9월 29일 을요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변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데요. 흥미를 끄는 일이 정화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내가 푹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푹 빠질 수가 있어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엄청난 집중, 엄청난 몰입이 이날 예상이 됩니다. 특정 사람에 대해서도 확 빠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대상, 물건에 집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착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잘못 삐딱해지면 스토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인으로 인한 집착이 된다면. 자, 이제 금요일 9월 30일은 병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재가 천간에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데요. 술토라는 이 환경지의 특성상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어서 들락날락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날이 또 금요일에 예상이 되는데 주변에서 정화일관분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도를 벗어난 행동을 이제 일으키게 돼서 그게 나로 인해 일어나는 거라 상당히 조심성이 필요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토요일이죠. 주말 10월 1일 정해일은 비견이 들어왔고요. 천간에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정화일관 분들을 찾게 되는 날이고 이로 인해서 정화일관 분들의 능력이 이제 향상이 되어서 신뢰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고 이제 일요일 10월 2일은 무자일인데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날 만남이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스스로 내가 복을 찰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상대방을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도록 많이 참아주시고 양보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런 좀 배려하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무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은 신금, 상관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주간인데요. 우선 이 신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러면서 신금을 보살펴 줄 수밖에 없는 의무가 생기는 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신금으로 인한 약간의 통제를 당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9월 26일 월요일은 이모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천간에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정화가 이제 목기운을 다소 조절하려면 이 금의 영양권이 필요해요. 그래서 28일 정도부터 해서 목이 완전히 이제 딱딱하게 굳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선 일을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월요일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를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본인이 평상시보다는 용기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 연달아서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9월 27일 개미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정재가 천간에 그리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을 하실 텐데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처리를 해야 하는 좀 촉박한 상황이 연달아서 생길 수 있겠습니다. 마감을 빨리 지어야 하는 일이 화요일에 예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9월 28일 수요일 갑신일 같은 경우는 편관이 천간에 그리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데요. 상당히 집중을 요하게 되는 상황이 이날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만남이 예상이 되어 있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장소를 가셔야 된다거나 또는 그런 거래처 사람을 만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요일이 예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또는 민원 업무를 이제 대면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9월 29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을요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 유금의 환경지 때문에 또 이 을류라고 하는 기둥 자체의 일진으로서 내가 통제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겁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의심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제 9월 30일 금요일은 병술일이 들어왔는데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또한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크게 멀리 이동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생기실 텐데 원래 하던 일의 진행 상황이 막혀서
다른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도망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핸드폰을 그냥 닫아버리고 끄고 잠수를 탄다거나 또는 어떤 진행상이 막혀서 잠시 눈에 뜨이지 않는 곳으로 모든 일처리에서 내가 좀 숨을 곳을 찾는다거나 외면한다거나 못 본 척 한다거나 이런 아닌 척 하는 상황이 금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10월 1일 토요일은 정해일이 들어왔는데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의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이날 다소 좀 어리석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특히 달콤한 말을 하면서 무토일관분들을 잘 속여보려고 하는 감언이설을 하는 사람이 이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토요일에 어떤 계약서에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런다면 이 부분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 거래를 한다거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월 2일 일요일은 무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우선 일요일에는 혼자 소통이 잘 안 돼서 상대방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애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인들과 대화가 실제로 잘 되지 않아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날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일요일까지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도 신금이라고 하는 식신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들어서는 이것저것 일을 좀 많이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은 이모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는 정재,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고요.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고 사건 사고가 많아요. 올해부터 좀 이것저것 신경 쓰실 일이 많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반드시 나서야 돼. 본인이 나서야 이 일들은 해결이 됩니다. 화요일 9월 27일은 개미일이 들어와서 변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 미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우선 외부에서 너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지적이 들어올 수가 있고 실제로 평상시에는 그런 말을 잘 받아친다고 하더라도 화요일에는 이런 외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무력하게 대응을 하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해보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많이 넘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혼나기만 하는, 아 그래요 내가 잘못했나 보네, 아 다음부터 좀 더 잘할게 이런 식으로 외부의 지적이나 공격에 대해서 명분을 그다지 토를 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화요일은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지나가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9월 28일 수요일은 갑신일이 들어왔는데 정관에 정관이,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에너지 소모가 좀 많아요. 이 수요일에 많이 피곤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환경과 상황이 다소 불안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막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나 힘들어, 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일이 끊겼어, 손님이 안 들어와 이러면서 친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러면 9월 29일 목요일, 을요일 같은 경우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우선 이날은 수요일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감이 이제 생기는데 다만 이제 어떤 구설에 대해서는 통제가 좀 잘 안 돼요. 구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를 두고 어떤 말이 자꾸 돌아다니고 실제로 외부에서 어떤 간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가게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침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금요일 9월 30일은 병술일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천간에는 정인이,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하고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도움과 지지와 지원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문서에 내가 쭉 읽어보고 사인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일이 생깁니다. 이제 10월 1일 토요일은 정해일이 들어왔고 편인이 정간에 정제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요. 토요일에는 다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겪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연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좀 많이. 좀 안 좋은 쪽으로요. 특히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런 일들의 사건 사고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태울 수 있는 상황. 뭐든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다 마무리하고 가세요. 토요일에는. 이제 일요일 10월 2일 무자일이 들어와서 겁재가 정간에 편재가 지지에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주변인들의 일을 내가 해결을 해주는 흐름인데 새로운 인맥과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다사다난한 한 주 잘 대입을 해주시고 자, 이제 저는 경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겁재인 신금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 싸워야 하는 일들이 좀 많아요. 가만히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서서 대응을 해야 되는 흐름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 월요일 첫 번째 날짜 임오일 같은 경우는 식신이 천간에 정관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흐름 자체는 좋아요. 매력적인 대상을 발견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 발휘를 하는 모습을 아주 멋진 인상을 주게 되어서 인상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좀 별로예요. 좀 흐름만 말씀드리지만 화요일, 수요일 별로고 이날은 또 올라갔다가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금요일도 좀 별로예요.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 양 이틀간은 괜찮아요. 자, 9월 27일 개미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우선 신중함이 많이 떨어져요. 꼼꼼하지 못해요. 내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갑신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데 가르쳐주지 않은 일도 멋지게 해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 활동성 갑목의 역할 때문에 나에게는 전체적으로 인상적인 날이 된다 하더라도 고생을 좀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부러 애써서 자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 문제 해결을 해줬더니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물어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속이 굉장히 떨어지는 날입니다. 이 수요일이. 그리고 목요일 9월 29일 같은 경우는 을요일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기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쪽이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회는 많이 들어오지만 결과는 괜찮은데 그 과정에서 손해가 생기고 또 다수가 나를 외면하는 좀 마음 아픈 일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는 좋아요. 금요일 9월 30일 병술일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돼서 관고지와 인성고지가 함께 조성이 됩니다. 혼자서는 해결을 못하고 쩔쩔맬 수 있고요. 처음에 시작을 잘했던 일이 되더라도 막상 마지막에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결국은 이 도움을 요청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마무리가 안 돼요. 자, 이제 토요일 10월 1일 정해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정관이죠. 정관이, 정관 정화가 천간에 떴고 그 다음에 식신 해수가 지지에 이렇게 떴습니다. 나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걱정이 많은 날입니다. 근데 결과는 좋아요. 이날도. 그래서 제가 굿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예전 문서를 다시 내가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 생겨요. 워낙 걱정이 많아가지고. 마지막으로 10월 2일
무자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도 일요일도 좋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 다 구시라 적어놨죠. 그런데 그 과정은 또 하던 일을 내가 멈추게 될 수 있는 간섭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문 취소와 재주문이 좀 번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짜증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지만 결과는 좋다는 거.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은 이번 주간에 신금, 즉 비견에게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맞서서 싸우고 대립하고 주도권이 강해지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9월 26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이모일 정관에는 상관이,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고요.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좋은 날만 제가 좀 표시를 해보자면 월요일,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목요일 좋은 날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일요일 이렇게 좋고 나머지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월요일은 내가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로 좀 처질 수는 있는데 과정은 좀 별로지만 결과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화요일은 개미일이라서 식신이 들어왔고 정관으로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이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어서 화요일은 월요일과 다르게 내가 두각을 드러내기가 어렵고요. 잘해도 잘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또 내가 해야 되는 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지 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지를 수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삼켜지게 돼요. 참아야 하고 억울하고 고맙다는 말 못 듣고 잘했다는 말 못 듣는 날이 바로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세 번째로 9월 28일 수요일은 갑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우선 좀 예민할 수가 있는데 내 생각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만 옳다라고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변과의 대립을 부르는 행동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좋은 날이라고 표시한 9월 29일 목요일은 을요일인데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 경쟁을 하던 아니면 대립을 하던 이 주도권 그리고 또 발언권이 굉장히 강해지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본인에게 칼이 쥐어지는 거죠. 그 다음 금요일 9월 30일은 병술일이 들어왔는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 입고가 되고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또 이렇게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관고지, 인성고지 이렇게 제가 좀 표시를 했고요. 같이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우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까먹을 수 있고요. 금요일에 건망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상황이 더 좀 심해질 수가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잘 못 내리게 되고 신중함도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해요. 이 금요일에 신금일간 왜 노답지 않게 이러냐.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도 들을 수가 있고 뭔가 자꾸 조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몸개그 같은 것도 펼칠 수가 있어요. 팔다리가 따로 놀아요. 금요일에. 자,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10월 1일 토요일은 정해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 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고요. 몰래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또는 관계를 맺어왔다면 내 소중한 사람에게 그걸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정말 망신살 뻗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들킬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월 2일 일요일은 또 왜 좋으냐. 무자일인데 정인이 정관에 그리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데요. 나에게 필요했던 새로운 환경을 드디어 이제 만나게 돼요. 내가 새로운 환경을 찾게 돼요. 새로운 주거지나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게 돼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꼭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임수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입장에서도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정인입니다. 아주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려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9월 26일 월요일 첫째 날부터 보자면 이모일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요.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지는 날이 이제 이어지는데 좋은 날만 제가 미리 좀 표시를 해보자면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좋은 날들이 이렇게 4일이나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인기가 아주 높다. 귀찮아지는, 아 이놈의 인기 하는 날이죠. 그 다음 화요일은요. 개미일이 들어와서 겁재가 천간에 그리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이 자칫 조성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다소 좀 사건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오히려 나에게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목적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성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요일에는요 갑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어떤 계약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좋은 일들이 수요일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연달아서 29일 목요일 을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제대로 눈도장을 찍게 됩니다. 대중들에게. 그리고 피곤하지만 인기가 역시 높습니다. 자신의 일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금요일 9월 30일은 병술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변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같이 재고지와 광고지를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원 플러스 원으로 버리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요일의 흐름이고요. 이제 토요일 10월 1일 정해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임수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토요일인데 금전적인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일에 감나라 배나라 특히나 노련한 일이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혹은 조금 아는 척 할 뿐인 일에 이 미숙한 일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칫 좀 나서는 사람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모임에 나가실 경우에 그 다음 10월 2일 일요일은 무자일이 들어와 있어서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이제 이 일요일은 개인적인 시간들을 내가 양보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쭉 살펴봤을 때 임수분도 엄청 바빠요. 그래서 필수적인 일과 필수적이지 않은 일에 대한 구분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의 우선순위에서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개수도 신금에게 즉 편인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 되는데요. 우선 건강 컨디션이 크게 떨어지는 주간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역시 좋은 날 있어요. 화요일과 일요일이 우선 좋은 날 중에 이번 주간에 뽑혔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첫째 날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건강 컨디션이 저조해질 수 있는 가운데 9월 26일 월요일 이모일은 겁재가 천간에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별일 아닌 일로 개수분들과 등 돌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즉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이별하는 일도
이날 같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9월 27일 화요일은 개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금 맵집이 생기는 강해지는 흐름인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주변인들이. 그리고 또 컨디션이 이날 화요일에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서 직접 그걸 극복하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 아픈 몸을 이끌고 화요일에는 내가 직접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해진 날이고요. 수요일 9월 28일은 갑신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실제 좀 생각이 많아지고 수요일이 힘들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편치가 않은 날이에요. 사람들하고 있으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런 날이 바로 수요일이고요. 이제 9월 29일 목요일은 을요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제 마음의 여유가 목요일에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되짚어보는 상황을 계속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지만 결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소 좀 처질 수 있는 날이고 9월 30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병술일이거든요.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과 관고지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크게 받게 될 거예요. 이날 금요일에는 본인이 혼자 사시게 되면 크게 좀 다치게 되거나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전문가의 도움으로 메꿀 수 있어요. 내 위에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노련한 대표님에서 혼자서 하지 말라는 거죠. 금요일에 혼자 있지 마세요. 그 다음 10월 1일 토요일은 정해일이 들어와서 변제가 정간에 겁제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사람들과 등 돌리는 일이 생겨요. 역시 사람들과 철저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친분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2일 마지막으로 무자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요 왜 좋다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냐면 잃어버렸던 명예가 회복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자신감 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제가 좋다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붙어가서 싹 한번 다 이렇게 걸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부족한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